이데일 스핀을 활용해서 주식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핀을 보면 현재 오후장의 흐름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실적 테마에서 1등 섹터가 에너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 에너비스 17% 급등, 흥구석유가 10% 급등, 한국석유 6% 급등하면서 오늘 세 종목이 이런 섹터를 이끌어갔는데 중앙 에너비스 양봉을 제외하고는 흥구석유와 한국석유는 지금 시가 대비 상승폭은 약간 더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등은 방산이고요. 또 3등과 5등이 태양광 풍력이에요. 그래서 이슈 브리핑에서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테마 1등, 떠올리는 이제 양자 항목이 있고요. 2등 원격 진료, 3등이 전기차 화재 섹터가 나타나고 있네요.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단기 테마는 그 대왕고래, 요 테마주가 부각이 되고 있고 3등이 항공 섹터입니다. 오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가 8%, TA항공 7%, 제주항공 4%, LCC 쪽이 좀 강하고요. 대한항공, 아시아항공도 2% 상승하면서 대형 항공주의 상승세도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에서 한 세 가지 테마를 좀 볼 텐데 첫 번째는 풍력입니다. 앞서서 좀 말씀드린 대로 이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대선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대선 레이스에 필요한 거죠. 앞서서서 해리스냐 뭐 트럼프냐 얘기는 했는데 그런 거와 좀 연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테마에 앞서 가지고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지금 화면에 나가죠. 자, 이데일리 스핀의 이 전강판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 뭐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약세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있게끔 이렇게 전강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보셨던 이 맵처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클릭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쪽은 저는 오늘 풍력 쪽으로 잡았습니다. 자, 기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해리스 트레이드 쪽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포커스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역시 풍력 쪽에 전 세계 1위 타워 쪽에 1위 CS 윈드입니다. 자, 오늘 CS 윈드 같은 경우는 장중에 5% 이상 5일선 다시 회복을 하는 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관은 오늘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더라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특히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역시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3분기는 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2024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4분기까지 본다면 자, 추세는 우상향으로 날 수 있고 해리스의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풍력과 태양광 이 여러분들 좀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 시점에서도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 분위기와 함께 오늘 양봉을 내고 있는데 2023년도에 1000억입니다. 근데 올해 이 컨센서스가 260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7% 성장하는 CS 윈더가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 자, 특히나 1조, 매출 1조 원을 앞두고 있다 보니, 자, 다음 분기 1조 원 앞두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역시 1분기 제외하고는 다 좋습니다. 1분기에 너무 큰 적자를 통해 가지고 작년 2023년도 이 2분기, 3분기, 4분기 안 좋고 마지막으로 자, 이 적자를 볼 수 있는 일회성 비용을 마지막으로 떨어냈던 게 2024년도 올해 1분기였습니다. 그 후로 2분기, 3분기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닝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는 SK 오션 플랜트는 자, 금리나 수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 기대감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존재하고 현재 SK 오션 플랜트는 최대 저점에서 V자 급등 그리고 이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우상향의 첫 단추를 깨고 있는 정배열 초입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CS 윈드가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올라갔다 좀 부담된다면 SK
모션 플랜트 지금부터 이 스윙 포지션으로 분할 접근하시기에 딱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금리나 기대감은 지수에서는 못 실었지만 그래도 금리나 수혜주가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주인 만큼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지금 코스피 예. 시가총액에서도 그래도 셀트리온이 1.5%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삼성바이오직스도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같은 경우에도 삼청당 제약이나 예, 뭐 셀트리온 제약이 그래도 이제 선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많이 좀 점수를 잃지는 않아요. 역시 네.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네. K바이오주 요즘에 좀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좀 봐야 할 네. 종목은 뭐가 있을지요? 예전하고 네. 틀립니다. 예전에는 기대감과 함께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마일스톤 진행 안 했었죠. 대부분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기들의 이 그 파이프라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이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뭐 말이 그대로 이제 좀 흉내만 냈다면 이제는 정식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과 함께 대한민국의 네. 바이오는 이제는 대부분이 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이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역시 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마일스톤이 들어왔습니다. 마일스톤 2분기 자, 182억이 들어옴으로써 현재 기술 이전의 총 합계 금액으로 1조 2천억을 달성한 회사입니다. 2분기에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182억, 2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달성을 한 기업이고요. 특히나 자가면역 치료제 APB, 자 APB A1의 이 마일스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플랫폼 사업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시 플랫폼의 이 바이오 플랫폼이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차세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 리가켐 바이오뿐만 아니라 에이프릴 바이오 뒤따라오는 종목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말을 해도 무관할 정도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자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늘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추세 우상향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나 영업이익이 요 2분기 마일스톤이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한 1년 정도 충분히 우상향 1년 정도 충분히 자, 이 영업이익으로 충분한 모든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플랫폼 회사 중에서 시총이 이제 5천억. 제가 한 두 달 전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3,200억이었는데 5,200억까지 뛰었네요. 내년에 1조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보르노이입니다. 자, 보르노이도 말 그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의 하반기 임상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자, 비소세포 암 치료제 임상 진행 중인데요. 특히나 동일한 파이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자 블루프린트 쪽은 현재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자 말라티가 지금 현재 3조 3천억의 수준으로 감안해서는 현재 보르노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은 너무 싸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기술 이전을 지금 현재까지 세 건을 통해 가지고 역시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1%대 오르고 있는데요. 전고점에 8만 원선만 넘게 되면 하반기 임상 기대감의 임상 기대감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의 기대감 속에 꼭 봐야 되는 종목. 첫 번째로 에이프릴 바이오, 두 번째로 추세 우상향의 보르노이를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데일 스피드에서 단기 이슈로 잡히는 게 이제 단기 테마잖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1등은 초전도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항공입니다. 근데 오늘 항공 섹터는 LCC 그리고 대형 항공주.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비상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예, 무슨 포착된 시그널이 있는지 이 안에서 봐야 될 종목은 무엇일지요? 예. 예. 자, 말 그대로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또 최대 영업이익이 또 예상되는 쪽이 항공 쪽입니다. 항공 비행기 대부분이 항공사들은 리스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이자 비용이 낮아지면 영업이익이 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항공 쪽 여러분 보시듯이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 클릭을 하게 되면 항공 쪽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종목을 찾을 필요 없이 종목이 그대로 나열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봐야 되는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2분기 컨센서스가 지금 0.25 어느 정도 예상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0.25입니다. 그래서 6천억인데 만약에
3분기에 0.5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건 6천억이 아니라 7천억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금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는 어째 보면 우리는 대부분이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지출 비용의 이자 비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바이오라든지 풍력, 신재생에너지 쪽 볼 수 있는데 바로 어닝으로 따라오는 쪽은 항공이라고 꼭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대한항공입니다. 자, 올해 대한항공은 어닝 서프라이즈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조 원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입니다. 만약에 0.5 하게 되면 7천억이 넘는다는 거 꼭 메모해 놓으시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V자 급등이 현재 나오고 있고 전고점인 23,500원 자리가 오히려 더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도 꼭 여러분 관심 가져야 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항공은 어디로 봐야 되냐? 기술적으로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TWA 항공이 오늘 LCC뿐만 아니라 관공주 중에서는 대한항공을 제외한 62선 돌파하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유일한 게 TWA 항공입니다. 자, 1분기, 2분기, 자, 1분기, 2분기보다도 2분기보다도 3분기, 자, 347억의 컨센서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흑자 기대감이 있고요. 자,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만약에 얘도 TWA 항공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수혜를 만약에 이제 이자 비용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충분히 오늘 하반기에는 이 3분기 자 450억에서 500억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0억 가까이 된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숨은 금리 인하에 관련 업종은 항공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꼭 메모해 놓으시고 투자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공주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 수혜에 주의고 그리고 워낙 강세에 되면은 또 긍정적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다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수익성 개선 이게 좀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LCC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사들도 오늘 오르고 있다라는 점 네.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마크나우 3부는 그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조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슈 그리고 관련 뭐 정보 필요하시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